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의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의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가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야. 동의, 우리 그 유튜브 지금 이렇게 과외 영상의 표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 문과 플러스 여대 출신의 아내를 전기 기능사로 만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동희가 문과 출신. 물론 오빠도 문과 출신이야. 근데 문과 출신들이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 때문이야. 근데 지금까지 오빠랑 이렇게 기능사 공부하면서 어떤 수학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크게 걱정해 본적 있어? 없지. 없었어? 어우, 우리 동희가 그래도 이렇게 학창시절에 수학 공부를 좀 게을리 하진 않았나 보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사실 이 수학이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좀 수학에 대한 비중을 높여. 여기서 이제 좀 우리 또 일부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은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 넘어야 할 산이 기어코 왔어. 드디어 이 수학의 산이 왔고 오늘 부분을 잘만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이 교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반면에 오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뒤에 듣는 강의 듣다가도 다시 오늘 강의로 찾아오게 되는 마법을 겪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어렵게 느낄지언정 잘 들어야 돼. 좀 지루하겠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오빠가 노력할게. 그래. 졸지만 마. 자, 이제 제일 먼저 오빠랑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볼게. 바로 수의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자. 우리가 무심코 쓰는 숫자들 있잖아. 이 숫자들도 그 특징에 따라서 어느 수다, 어느 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간단하게 우리가 숫자 딱 대라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부터 할 거야. 뭐 1, 2, 3, 4, 뭐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자, 이렇게 1, 2, 3, 4 이런 숫자를 가리켜 바로 자연수라 그래. 많이 들어봤지.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양의 정수라고도 해. 정수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소수점이 없어. 소수점이 없고, 자, 그러면은 음의 정수라는 것도 있겠다. 음의 정수는 뭐일 것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치. 이렇게 쭉 점점점. 가는 게 바로 음의 정수다. 자, 그러면은 0은 양의 정수일까, 음의 정수일까? 둘다 아니고 정수. 둘다 아니다. 맞아. 0은 별개야. 그런데 이렇게 세 개를 뭉쳐서 우리는 정수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 이 정수라는 것은 쓸 일이 없겠지만은 영어로 인티저라 그래. 이것도 우리가 상식처럼 알아. 여기까지는 안 어렵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소수라는 것이 바로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오빠가 숫자 하나 써볼게. 3.15 이렇게 딱 끝나는 숫자가 있어. 그치? 그리고 또 이런 숫자도 있을 수 있겠다. 5.28. 그리고 오빠 생일인 10.10. 뭐 이런 숫자. 이거 어떤 달력이 아니야. 그냥 이걸 숫자라고 봐. 이렇게 딱 어떤 소수점에서 딱 끝나는 숫자. 즉 한계가 있는 이 소수를 가리켜 유한소수라 그래. 유한소수. 이 한이라는 거는 한계. 즉 어디선가 딱 끝나잖아. 근데 모든 소수가 다 이러지는 않아. 무한소수란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거 보통 3.14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아직도 계산 중이야. 끝까지 안 나왔어. 3.14159이 점점점점점 계속 지금도 현재 원주율의 정확한 값은 계속 계산 중에 있어. 이런 숫자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루트2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막상 구하면은 1.414하고 쭈쭈쭈쭈 계속 나가. 한계가 없어.
이런 숫자를 뭐라 할것 같아? 이런 숫자는 무한소수. 그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소수라고 한다. 근데 이 무한소수도 또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어. 5.555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5라는 숫자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잖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5.5하고 이게 바로 그 순환소수 점이라는 것을 위에다 찍어줘.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순환소수라고 해.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겠다. 3.14는 아니라 비슷한 숫자라고 해볼게. 3.157157157 이런 숫자가 있어. 그리고 쭉 가. 이거는 그러면은 순환소수일까 비순환소수일까? 규칙이 있긴 한데 똑같은 숫자가 뭐 3.111 되는 건 아니니까 비순환소수? 이거는 순환소수야. 아니야, 헷갈릴 수 있지만은 이거는 봐봐. 3.157이 계속 157이 반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순환소수다. 순환소수. 그런데 앞서 공부를 했던 그 파이의 3.1429이나 루트2의 1.414 뭐라고 올라 나가는 거는 여기서도 잘 알아야 할게 이게 41414 나가는 게 아니야. 실제 루트2를 계산기로 두드리면은 좀 되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어떤 규칙이 없어. 이렇게 규칙이 없는 숫자, 즉 순환소수가 아니다 해서 이런 것을 바로 비순환소수라고 해. 자, 어떻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자, 오빠는 이렇게 편 가르기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만 편을 나눠봐야 될 상황이 있다. 지금 이렇게 딱 나누면은 지금 이 순환소수 있잖아. 이 순환소수 있는 데까지를 모두 유리수라고 해. 그럼 이게 이제 유리수와 반대되는 이 비순환소수를 가리켜 무리수다 또 이렇게 해. 우리 유리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해 본 적 있지 않나? 옛날 초등학교 때 있어. 나도 그때 당시에는 뭐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뭐 외우기에도 급급해서 이 유리수 하면 깨지기 쉬운 숫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이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아니면 뭐 하기 유리하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오빠가 조금 이렇게 전기 공부하면서 이게 왜 유리수라는 단어 쓰지 해서 다시 들춰다 보니까 영어로 네셔널이 아니야. 레이셔널이야. 이걸 유리수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리 짜는 게 리 여기에서 리라는 글자가 합리적인 뭐 그런 것에 따지는 이치에 있는 뭐 그런 것을 따져. 그래갖고 이 리자를 오빠가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이 유는 말 그대로 있을 유 알지. 이런 거에서 따왔기 때문에 뭐 이치가 있는 이런 숫자다 뭐 이런 거고 무리수는 그런 이치에도 없는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튼 우리나라 이 수학자들은 왜 이걸 유비수라고 하냐면은 이 네이셔라는 게 비율을 말하거든. 비율이 있다 해서 유비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합당하게 결론을 내지는 못했어.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 번 더 들춰다볼 게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 이 두 가지를 합해갖고 우리는 실수라고 해. 실수. 우리가 뭐 잘못했다 했다는 실수, 미스테이크 개념이 아니라 이 실수라는 의미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자, 보통 우리 문과 애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이를 가리켜 실제로 있는 수다 해서 리얼 넘버라는 단어를 써. 동의도 여기까지는 들어봤지. 그런데 이 실수가 아닌 허수라는 것이 바로 있어. 이 허수는 아마 이공계 애들은 들었지만 우리 문과 출신들은 배운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허수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 허수라는 것은
영어로 imagine number라고 해. 자, imagine이라는 단어가 뭘까? 그치, 상상 속에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 그럼 숫자기 숫자인데 상상 속에 있는 숫자다. 이런 것이 바로 허수라고 해.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숫자, 예를 들면은 4가 있어. 4를 루트를 딱 씌운다. 그러면은 2가 된다는 건 알지?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이런 개념이 또 있을 수 있어. 3의 제곱은 뭐지?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지. 근데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 예를 들면은 어떤 숫자가 이제 있는데 i라고 해보자. i의 제곱을 했더니 9도 아니고 4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면 이 i는 뭘까? 뭐라는 데나 마이너스 아닌데 예를 들어서 i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지. 뭘까? 가로로 치나? 그럼 이거는 거꾸로 말을 하면은 i는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지. 잘 봐봐. 이두 관계를. 그치? 이런 숫자. 지금 i와 같이 뭔가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숫자가 있을까? 이게 바로 허수라는 거야. 즉, 뭔가 보일 듯 하지만은 상상 속에만 있고 실존하지 않는 숫자다. 이게 바로 허수라는 거야.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통상 그래서 그 허수는 이 상상 속에라는 단어, 이미진에서 따서 I로 많이 표현을 해. 소문자 I로 이렇게 표현하면 허수다. 그런데, 소문자 i를 허수라고 표현을 해. 근데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 지난 시간에 오빠랑 교류의 여러 가지 값을 공부를 했잖아. 그때 소문자 i는 뭐와 같다 그랬지? I 가로하고 T는 순식간 t라는 것이 붙게 된다 그런 시간 것은 시간을 곱하는 거고 그냥 소문자 i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거야. I T it는 순식간 전류 순식값 전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전기 혹은 전자 이쪽 공부하신 학자들이 우리가 허수를 i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너들이나 쓰세요. 우리도 나름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대신 영어 알파벳에서 i 다음 단어가 뭐야? J. J잖아. 이 J를 허수로 쓰자. 단 전기 전자에 한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돼. 자 그러면은 허수의 예를 하나를 들었잖아. 이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숫자가 바로 허수인데 허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로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떤 그런 이렇게 있는 숫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가 혼자서는 못 다녀. 혼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 자, 그거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볼게. 이 허수 혼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실수와 함께 다녀. 자, 예를 들면은 이거야. 우리가 이제 그 실수를 보통 줄여가지고 리얼 넘버에서 따서 R, E 이렇게 많이 쓰고 허수는 이미진에서 따서 이미진 넘버에서 따서 IM으로 많이 표기를 해. 그러면은 실수 플러스 BI 이렇게 실수와 허수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걸 가리켜 바로 복소수라고 해. 복소수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하면은 복합적인 그치 뭔가 복잡한 그런 거잖아. 복잡한 복합적인. 그래서 실수와 허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은 이 소문자기가 너무 싫은 거야. 순식간에 하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제이 그렇지, J를 쓰는데, BJ 아니야, BJ로 안 쓰고, JB로 JB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바로 복소수다, 이런 거야. 자, 어디, 여기까지는 어떻게 따라올 만했어? 그런데, 이 복소수라는 녀석이 조금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게 있어.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이 허수의 특징을 좀 알아두면 돼. 자, 동의 한번 이런 거잘 생각해 봐. 1 곱하기 J는 무엇일까요? 1 곱하기 J는 J. 쉽지. 자, 그러면은 J 곱하기 J는 무엇일까요? J제곱. J제곱이지. 그러면은 이것을 일반 실수로 나타내면 뭘까? 실수로 나타내면 실제 헷갈리지? 숫자로. 근데 오빠가 이걸 적으면 또 이야기가 쉬울 거야. 앞서 오빠가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 했지. 이것을 그대로 우리 전기 쪽으로 바꾸면은 똑같이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좀알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가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거다. 자, J의 제곱 곱하기 J다. 이건 뭘까? J 세제곱. 그렇지. J의 세제곱은 뭘까? 풀어서 쓰면은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 그다음에 J를 J를 곱한 거니까,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 오, 그래, 좋아. 자, 마지막. J 제곱 곱하기 J의 제곱은 뭘까요? J의 세제곱, 네제곱, J의 내제곱. 이건 네제곱. 뭘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1. 정답은 1 J. 맞아. 아, 그래. 제이라 말했으면 틀릴 뻔했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두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그냥 제이는 제인 거 알아. 그치? 제이는 제이. 제이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제이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제이. 제이의 내제곱은 1. 이네 가지는 있잖아. 꼭 우리가 제대로 외우든지 아니면 풀수 있든지. 자, 이게 바로 허수에 대한 개념이야. 자, 이네 가지 있잖아. J부터 J의 4제곱까지. 이거는 우리가 꼭 외워두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알아두면은 오늘의 이 강의는 끝나고 어떻게 보면 조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수학적인 강의는 좀 산에 넘떴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섰다고 볼수 있어. 잘만 따라와. 이번 강의는 극좌표에 대한 강의야. 우리 동이 극좌표라는 단어도 안 써봤지. 오빠는 극장표라는 단어는 써봤어도 극좌표는 사실 전기하면서 처음 접했어. 자, 어떤 거냐?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딱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 선이 있어. 자, 이걸 잘 봐봐. 이 선의 방향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 그래. 이 세타는 다른 말로 하면은 편각이라고도 해. 근데 보통 이제 세타라고 많이 쓴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여기 가로축이 무엇이냐? 바로 알리. 뭐겠어? 실수축이라고 하는 거. 실수축. 가로로 가는 거.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걸 가리켜 IM. 허수축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자,
A가 여기에 있고 B가 이 정도에 있다고 우리가 감안을 해보자. 그럼 이 사이를 먼저 점선을 하나를 그려볼게. 이렇게 B의 선이 쭉쭉쭉쭉 가 있고 A가 이렇게 쭉 있다. 대략 이렇게 딱 있다. 그렇게 됐을 때요 사이에 이 길이라는 것이 있어. 이 길이를 혹시 동이는 구할 수 있을까? 길이는 대각선 부위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예전에 배웠을 텐데 그걸 잘 생각하면 알수 있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했으면은 잘 봐봐. 여기 길이가 3이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4다.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다. 그러면은 여기의 값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 그때 우리가 여기 이 3을 높이라고 하고 4를 밑변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 이 물음표가 있는 데를 빗변이라고 했었거든.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되게 간단했어. 어떻게 하냐? 빗변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러면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둘이 더하면은 루트 25는 5와 같다. 그래서 이 물음표의 값은 5와 같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아? 어떻게 되냐? 여기 사이의 길이를 오빠가 젯이라 그랬잖아. 젯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는 거잖아. 그런데 잘 봐봐. 여기에서 실수축을 오빠가 가로 a라 그랬고 허수축을 b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건 어떤 모습과 똑같냐? g는 a 플러스 j b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것까지만 오빠가 좀 가르쳐 줄게.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되게 중요해. 이 진상, 지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또 나와. 저항보다 더 무시무시한 녀석이. 그 녀석을 이해할 때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지금 Z는 A 플러스 JB다.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두고, 그리고 이렇게 극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은 이것도 또 하나 알아보자. 똑같은 극좌표인데 역시나 가로축은 리얼 넘버, 즉 실수축. 세로축은 이매진 넘버, 허수축이야. 자, 이거 기억하지? 그런데 이걸 동이 혹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런 거 기억나? 자, 어디가 1사분면이야? 여기. 1사분면은 바로 여기야. 그럼 2사분면은? 여기. 3사분면은? 있죠. 4사분면은? 있죠. 그치, 이거 기억나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1사분면에 이 지점이 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말 그대로 플러스 플러스지. 그치? 여기 2사분면은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3사분면은 뭐야?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 바로 허수축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앞서 오빠랑 공부했던 거, 이 공식 기억나지? 이 J는 제곱이 이거랑도 되게 유사하게 돌아가. 잘 봐봐. 먼저 어디에서 출발하냐? J가 그냥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한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제곱으로 간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슈 돌아서 가지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가 첫 이제 J가 되는 지점이야.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해.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근데 얘를 제곱으로 간다. 그러면은 쭉 가는데
자, 실수측에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세제곱을 한다. 그러면 3, 4분면을 지나서 슉 간다. 자, 여기는 뭐야? 이매진인데 J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J에 해당하지. 그치?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4, 4분면을 지나서 이게 슉 가게 되면은 여기 R2, 즉, 실제 숫자인데 플러스잖아. 그게 1이 된다. 바로 이 개념 같은 것도 같이 알아두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차원에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 라디안과 디그리 이 개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더 알아둘 필요성은 있어. 그래서 통상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라디안 각도로 파이다. 그러면은 디그리로 뭐와 같을까? 180. 그치, 180도. 그리고 2파이다. 그러면은 360도. 360도. 자, 그리고 2분의 1파이 2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90도. 90도.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건 뭘까? 1.5파이. 응? 1.5파이? 보통 그제 2분의 3파이라 많이 해. 그래서 2분 270도 이렇거든. 지금 이 오빠가 그렸던 극좌표 있잖아. 여기에서 이제 그 각도 편각이라고 한 세타 이거랑도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빠가 다음 수학 강의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해 줄게. 자, 일단 오늘 배운 거한 번만 복습하자. 수의 체계. 사실 앞부분은 오빠가 우리 동희한테 허수의 개념에서 좀 알기 쉬운 정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정수나 뭐 유한소수, 무한소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단, 이 허수. 실수가 아닌 허수라는 것이 있다. 즉, 상상 속의 숫자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i, 루트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것은 바로 실수, 리얼 넘버와는 다른 그런 숫자다. 그래서 이 실수 리얼 넘버와 허수, 이매진 넘버를 합해서 복소수로 하는데, 우리 전기하는 사람은 바로 이 J. 라는 것을 쓰고 이 허수의 연산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고 그리고 극좌표라는 것은 가로축은 실수축 세로축은 허수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생겼고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변하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거야. Z는 A 플러스 JB 즉 실수의 허수를 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간다 이런 거거든. 이제 이 화살표와 크기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벡터에 대한 건데 이것도 역시 문과 출신인 오빠도 공부한 적 없고 동희도 공부한 적이 없을 거야.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강의 시간에 할 테니까 오늘 공부한 거 어떻게 이해 가? 이해가. 하지만 뒤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의를 그래. 꼭 복습해. 볼게. 앞으로 우리 교류는 이런 걸로 표현하게 될 거야. 알았어. 그래. 고생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